놀라셨을 텐데, 제가 제보자 Y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제보자 Y로 지금 부산 현지에 와서 제보자 X와 함께 3부 토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제보자 X님, 시청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봉자예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따 나중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지만, 봉자 언니 했더니 진짜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오늘 왔더니 예쁜 원피스를 갈아입고, 와, 저는 정말 이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으시고 저를 맞이하시는데, 제가 원래 7시 반에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 원피스를 본 충격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그 충격을 가라앉히느라고.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봉자 누나의 원피스를 방송이 끝나면 사진 촬영하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저로 가서 사요. 보여드릴까요? 이따가, 원피스. 이따가 지금 말고. 원피스 스타일은 매우 올드합니다. 매우 올드한 원피스를 옷걸이에 딱 걸어놓고서 지금 출격대기를 하고 계셨는데, 일단 술이 좀 모자라서 술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부산은 날씨가 생각보다 안 추운데요? 안 춥지. 안 원래 추워요, 고향은 부산은. 어디세요? 고향은 서울이죠. 서울이요? 네. 서울에 계시다가 지금 부산에 겨울에 내려오시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따뜻할 것 같아요. 네, 따뜻해요. 부산은. 그리고 그러네요. 제가 여기서 그 20대 때 좀 살아서. 네. 부산은 원래 따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오늘 또 부산은 상남자의 도시 같아요. 왜요? 제가 이제 오늘 부산역에 도착해갖고 택시를 타고 호텔 얘기를 했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주소를 불러드렸죠. 근데 내비에 찍으세요. 찍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기사님이 내비에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때, 아, 네가 찍어 이러는 거야. 아저씨가 화를 내는데, 아, 내비에 찍으라고요. 하고 화를 내는 거야. 그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예? 그랬더니, 아니 그 손님 내비에 찍어달라고요. 그 제가 핸드폰에 내비를 찍어가지고 그 뒷좌석에서 좌회전입니다. 이러면서 왔어요. 와, 진짜 상남자의 도시 부산. 부산에 와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다려주신 우리 1000분 정도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기대하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2021년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하고, 그리고 그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암초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암초와 관련되어 있는 삼부토건이다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뭐 그 격식 갖추지 않고 편안하게 뭐 친구들이랑 술 먹는 자리처럼 뭐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다라고 하면 사면 이슈가 좀 불거졌어요. 그 사면 뉴스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보자 X님? 정신병자죠. 정신병자요. 그리고 자기가 그럴 만한 사면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낙연이 뭔데 지가 사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낙엽은 네. 우리가 발로 쳐가지고 떨어뜨려야 돼. 낙엽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저는 제가 좀 뭐 수가 얕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낙연 씨가 뭐 또 우리 제보자 X가 이낙연 씨다 그랬더니 또 댓글로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 이낙연 대표를 이낙연 씨라고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 아, 이낙연이가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데. 네네. 개돼지가 무슨 당직을 알겠습니까? 존칭을 알겠습니까? 네네. 이낙연 씨 붙여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야죠. 제가 댓글 쓰려다가 말았거든요. 거기다 뭐라고 쓰려고 하냐면, 야, 그럼 이낙연 씨발이라고 하냐? 야, 이낙연 씨라고 하는 게 다행이지. 이낙연 씨발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쓸까 하다가 말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무슨 노림수일까? 실익이 뭘까가 저는 이해가 안 돼버리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낙연, 예를 들어 대선 국면에 갔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꼭 이재명 씨만 나오라는 게, 이재명 지사만 나오라는 거, 추미애 장관도 나올 수 있고, 뭐 저는 많이 나오길 바라요. 조국 장관도 나오고. 그랬을 때 어떤 그 진보적 그
토론에서 이낙연 씨는 할 말이 없어요, 별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본인의 그 업적에 대해서? 프로필이나 네. 뭐 과거를 보더라도. 그리고 오히려 진보 입장에서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죠. 네. 더더군다나 지금 이낙연 씨가 불거진 옵티머스 관련된 내용, 네. 삼보토금 관련된 네. 그런 거를 공격을 당하는 순간 네. 자기 민낯이 다 밝혀질 텐데 그럼 무슨 논리로 버티겠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이낙연 씨가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처럼 네. 검찰개혁, 네. 뭐 검경사건 분리 이런 걸 주장했다면 제 생각엔 이낙연 씨 진작 저기 뭐야 503 옆에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제 판단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이런 거 말도 못 붙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진우, 좀 잠시만 주진우.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캥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검찰개혁을 얘기하는 순간에 검찰에 타겟이 됐고 네. 그러면 어떤 혐의 의심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아마 어떤 처벌을 받는 입장까지도 갔을 거다. 그러니까 그 가장 우리가 기준으로 보아야 될 게 조국 장관만큼만 털면 아, 예, 예, 예. 이낙연 씨는 지금 진작 구속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페이스북에다도 그렇게 써봤는데, 네. 이낙연 씨로 법무부 장관 한번 지명해보면, 네. 그러면서 검찰개혁 동의하느냐, 그 공수처 동의하느냐, 네. 라는 걸로 만약에 이낙연 씨가 강력하게 동의한다라고 했으면, 윤석열이 가만 놔뒀을까요? 그래서 그 물론 다른 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네. 적어도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이낙연 씨가 큰 목소리를 못 내는 이유가 있어요. 네. 자기나 자기 주변의 흠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주변의 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이제 이해가 안 됐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옵티머스 관련돼서 네. 그 사무실에서 76만 원 정도의 그 복합기 관련된 그 돈을 받았다. 그러면서 직원이 수사를 받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낙연 씨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네. 복합기 76만 원이다라고만 그걸 가지고 무슨 수사를 하느냐라고 해서 그 검찰의 강압수사 쪽으로 그러니까 시각을 돌렸었는데 아 제가 알기로는 76만 원뿐만이 아니라 네. 옵티머스 쪽에서 뭐 관련된 사무실 임대보증금 또 네. 그 측근이 네. 뭐 또 옵티머스 쪽에서 그 이낙연 씨를 목표로 해서 네. 다각도의 어떤 로비가 있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복합기 76만 원 가지고 자기 목숨 안 끊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뭐 이렇게 쉽게 안 끊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이 갖고 있던 자료는 더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손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보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측근이 검찰에 의해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 무슨 검찰개혁 이거 다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아, 이명박 박근혜를 지금 사면하자는 거는 검찰개혁 이거 뭐고 다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항복하고 쟤네들이랑 손잡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금 옵티머스랑 관련된 게 복합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제가 알고 있기는 더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사무실 보증금 또 뭐 다른 그렇게 저는 제 정보로는 네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낙연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들이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좀 크게 넓게 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해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이 너무 깨어 있으니까 네. 이 진보적 방향성은 이제 더 이상 무너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얘기했듯이 뭐 20년을 집권한다, 30년을 집권한다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이제 조중동은 영향력이 없어요, 사실은. 네. SNS나 이런 게 그 충분히 이제 대한 언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향성은 진보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수구 애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깨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자기네 기득권이 지켜지니까 네. 또 때는 오래 유지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이낙연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진보의 코어를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국민들한테 또다시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게 걔네들의 목적인데 거기에 포섭당했다고 봐요 저는. 네. 자, 2021년이 밝았습니다. 네. 우리 제보자 X님께서는 2021년에 어떤 계획이나 뭐 원하는 거, 희망하는 거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너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야, 방송 이런 식으로 갑니까? 야, 술. 아니, 술 달라고. 저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뭐라고? 지난번에 여기서 술방하고 네. 우리 제보자 X님이 사실은 모든 그동안의 방송에서는 되게 진지하시고 엄중하신 게 나오시잖아요. 엄중. 근데 그날 술방에서 너무 깼다. 뭘 나를? 내가? 너무 가볍기도 하고 재밌는 모습으로 나오니까 저 사람 만나서 하지 말아. 제보자 X 공장 가고 제가 댓글 봤거든요. 저기 한남시사 저를 쟤네랑 하지 말아라. 왜? 맞았나? 맞았나? 너랑 놀지 말래. 그러니까요. 자, 참. 아, 제가 가벼운 게 아니라 제가 그 저 안에 있는 그 본능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제가 이제 그 몇 두 번 뵀죠. 두 번 뵈면서 이제 그 보니까 뭐냐면 웃음이 진짜 많으세요. 웃음이 되게 많으죠. 그래요? 그리고 페북도 그렇고 어떤 글을 쓸 때 크흐크크는 늘 들어가. 그 시그니처지. 장난도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 이렇게 즐겁고 좀 밝은 사람이 그렇게 무섭고 엄중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은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즐겁게 웃으면서 가야지 오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내가 꼭 즐거워서만 크크크크 하는 건 네네네. 아니고 나를 달래는 의미도 있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아, 참 제가 오늘 어마어마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 제보자 X님의 허락을 득하고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공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보자 X의 이야기가 영화화됩니다. 자, 지금 영화 제작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또 문맹들은 책 읽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의리로 책은 샀는데 제보자 X의 그 죄수와 검사라고 하는 책은 샀는데 읽기는 싫고 그런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말 A급 어마어마한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하세요. 아무튼 지금은 이제 공개하지 말자고 해서 네네네. 서로 얘기 안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시는 그 감독님이 네. 직접 연락이 와서 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제작사분 만났고 네. 다음 주에 또 같이 술자리 술방 할래 너 그때? 네, 아주 콜. 같이 술 한 잔 하기로 네. 했어요. 나 정말 잘 됐습니다. 그 지금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책이 좋기는 하지만 접근성이 영화만큼 임팩트가 강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는 개봉하고 나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영화관에 보지 않더라도 나중에 두고두고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그 주연 배우가 너무 멋있을까봐 분명히 그 주연 배우는 제보자 X가 될 것임에는 분명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우성 같은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제보자 X를
이렇게 착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면 쓰고 다니는 거야, 내가. 사람들이 다 정우성으로 생각, 정우성이나 그렇죠. 뭐 이정재나 이런 사람은. 네네네. 사실은 그 대역 배우를, 배우 때문에 덕본 정치인이 우리 이명박이잖아요. 아,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술맛 떨어지게. 이명박이 유인촌 때문에 이제 그 정말 컸는데, 우리 제보자 X님도 정말, 연초에 정말 좋은 소식. 전 너무 오늘 와서 듣고 너무 기분 좋아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영화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사실은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검찰개혁이다라고 하고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개혁의 밑바탕에는 우리 그 시민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도구로 영화만큼 좋은 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작사나 이런 데를 못 밝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또 음해하는 세력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아, 근데 그 제작사가 외국계 제작사라? 네네. 괜찮습니다. 아, 외국계 제작사에서 국내 제작사가 아니라 외국계 제작사에서 영화 제작을 하기로 지금 협상 중이다라고 합니다. 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된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튕기고 있으니까. 아, X 조정하고 있답니다. 아니요, X 조정 아니고. 네네. 아, 뭐 좀 내용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제 감독님한테 대해서 얘기를 듣고. 네. 너무 뭐 영광했죠. 너무 유명하신 분이. 네네네.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뭐 어쨌든 연초에는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은 더 일찍 본격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사면 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개혁의 얘기가 사실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보자 X님이 뭐 검찰 개혁의 전문가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자들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2021년에 검찰 개혁을 정말 제대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성으로 돼야 된다라고 X님은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제가 무슨 정책을 위반하거나 결정짓거나 네. 뭐 구상할 능력은 없지만 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검찰하고 비즈니스를 통해서도 많이 부딪혀오고 네. 그 죄수로서 그 안에 있으면서도 검사들의 어떤 그 속사를 보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다 분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대로 좀 빨리. 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럼 검찰이 여태까지 수사하던 전문적인 영역이 있었잖아요. 금조부 수사나 기업범죄 수사나 이런 걸 갑자기 경찰에 주면 경찰이 어떻게 이 수사를 해? 네. 라고 의심할 거잖아요. 네네. 안 그래요. 검찰도 수사 못 해요. 네. 그러니 저 같은 놈 불러다가 수사시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 네. 그 권력만 그대로 경찰, 뭐, 무슨, 뭐, 국가수사청, 뭐, 이런데 네. 주면 다 해요, 거기서. 저 지금 말씀 중에.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 같은 놈을 불러다가 수사를 했지요? 라고 하는 게, 그럼 수사를 받았다는 건가? 아니, 뭐,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다 우리 X님 아시는 거 아니니까. 알 텐데. 아,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요. 근데, 그러면 정확하게 수사에 참여를 하셔갖고 수사관으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뭐, 수사관도 했고, 제가 그 기업범죄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된 사람이 한 40명. 이상 되고. 아, X님이 수사를 해서 잡아 넣은 사람이 40명 정도요. 그러니까 제가 구도를 짜고 네. 검찰들한테 토스하면 검사들이 이제 수사를 하죠. 제가 수사권은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아마 국가에서 그들로부터 거둬들인 벌금 추징금이 네. 한 몇백억 될 걸요. 아, 추징금이 몇백억. 네. 그래서 거기서 10원도 못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못 받았지, 이 새끼들. 다 쌩깠지.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 X님 같은 경우에는 복역 중에 국민 죄수니까 복역 중에 남부지검인가요? 남부지검 남부지검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 사무실도 있었다라고 제가 내 사무실 있어. 그러니까 본인 단독 사무실이 남부지검에 마련돼서 그 금융범죄랑 관련된 수사의 그 프레임도 짜주고 여기 좀 수사하셔야 됩니다 하고 뭐 수사해야 되는 기법들도 좀 전수해주고 이러셨던 분이니까 실제로 검찰 내에서 검찰의 민낯도 본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수사를 경찰이 못한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수사는 검찰도 못해라고 하는 말을 최소한 본인이 경험했던 금융범죄에 한해서는 그거는 확언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서 매일 출퇴근을 하잖아요, 금접으로. 그럼 제 사무실이 이렇게 있어요. 네. 보통 그럼 교도관들이 저를 이제 데리고 가잖아요. 네. 그 사무실까지. 네. 그럼 이제 검사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 조사받는 피의자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무실 앞에 도착해서 다 풀르고, 저 검사들이 앉는 자리에 앉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자주 데려갔던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근데 처음 데려간 사람은, 네. 내가 이 피의자석에 앉아야 되는데 검사 좌석에 앉으니까, 아, 뭐 하는 거야? 당신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죄수가 금방지게. 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고 해서, 아니, 나 일하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아, 무슨 일을 하냐고 당신이 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수사관이나 검사분이 오셔가지고, 교도관을 막 나무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이분. 일하시는데. 아, 그런 적이 재밌네요, 진짜로. 근데 그 기간이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거죠? 2년 6개월? 2년 6개월. 2년 6개월을 검찰 수사관 역할을 하고 근무를 하셨던 거네요. 때로는 강사, 때로는 뭐 그랬죠. 아, 근데 흔히들 그 남부지검이다라고 하면 금융범죄에 뭐 어마어마한 그 뭐 여의도 저승사자 그렇죠? 뭐. 그리고 나서 처음에 검찰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그 남부지검의 그 금융 뭐 네. 관련된 걸 해체했을 때 뭐 조중동을 필두로 한 언론에서는 얘네를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뭐 막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체는 뭐 큰 의미 없는 의미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이랬어요. 제가 이제 어떤 수사를 제가 파악을 해서 네. 이제 검사들, 수사관들 그다음에 거기 또 금감원에 파견 나와 있는 회계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네. 이렇게 막 PT를 해요. 그럼 어떤 네. 사건에 대해서. 네. 그럼 한번 PT가 끝나면 사진을 찍어요. 네. 질문을 받고 내가 질문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고 그럼 사진을 찍고 다시 실판을 지우고 또 설명을 하고 이런 걸 한 몇 번 되풀이 해요. 네네. 그러고 있는데 한 며칠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일을 하려고 사무실을 갔는데 그 검사 책상에서 제가 PT했던 거를 출력해다 놓고 네. 막 법전을 막 침발라가면서 뒤지면서 보는 걸 보고 네, 네. 내가 속으로